非日常ね。僕が欲しいものがそこにあるのかな。手を伸ばさなければ扉が開けるわけもないか。アイドル、非日常か。そこへ君が案内してくれるのなら行こう。これが僕のささやかな抵抗の始まりになると信じて。僕は二宮明日香、好きに呼んでくれ。それで君と僕の出会いが何かのきっかけになるんだろう。ああ、君は今こいつは痛いやつだって思っただろう。正解さ。二宮明日香、アイドルマスターシンデレラ걸즈에서풀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칸자키랑코와함께신데렐라중2병라인양대산맥을유지하는대표중2병아이돌입니다. 1인칭은보크, 항상자신을소개할때풀네임으로소개하는게특징입니다. 랑코의경우는고스로리타입의중2병캐릭터라면아스카는펑키한스타일의중2병으로무언가설정을가지고있다든지이명을가지고있다같은겉모습중심적중2병이아닌본래의중2병이라는의미에가까운이모타입의중2병모습을보입니다. 첫등장부터자신을아픈녀석이라던가사람들이말하는중2라는거지라고말하는모습은이미자신은중2병이랑타협했고이런게자신이라고어필하는데그런어필덕분에더욱중2병이돋보이는게포인트입니다. 이런컨셉의중2병소통때문인지말하는단어하나하나가심오하고진지하며시적인표현을주로사용하지만그로인해대사하나하나가오글거리게들리는게쨍입니다. 중2병이란면모에가리져있긴하나자의신가인가허세같게있는편인데메모리얼2화나3화에서는본인의비주얼을완벽하다든지스튜디오의기자재로는자신의모습을담을수없다는등자신에대한허세가강하며스토리커뮤에서는자신의음반과사진을보면서도이런건나쁘지않다고말하면서오히려자신은나르시즘이강해서마음에든다고말하기도합니다. 단발스타일의아스카는양옆에긴머리가달려있는데이는에쿠스테라고합니다. 항상화려한색의에쿠스테를이용하는특이한헤어스타일을고집하는데본인말로는사소한저항이라고하네요. 아마학교교칙중두발의제한이있는데그것에대한저항의의미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겠네요. 그렇다보니단한번도에쿠스테를안한카드가나온적이없습니다. 이런저항은머리스타일뿐만아니라아이돌활동도자신의작은저항이라고칭하는데메모리얼커뮤니라에서는아스카가공원에서인생한탄을하고있을때프로듀서랑우연히만나대화를하게됩니다. 아스카는이장소에이끌려온것이냐고묻지만프로듀서는찾아다녔다는답을하며아이돌스카우트를권합니다. 아스카는처음에는서로모르는관계이기때문에믿지않았지만프로듀서는너랑나랑똑같다면서같이비일상의문을열자는오글거리는멘트를날립니다. 그멘트에흥미가생긴아스카는너랑나랑은닮았다라는말을받아들이며이일이자신의자그마한저항이다라고말하면서자신을비일상의세상을보여달라고말합니다. 아이돌이된계기는프로듀서의비일상이라는달콤한말과본인의작은저항을위해시작한것이지만편견없이조언을해주고복잡한아스카를이해해주는프로듀서의마음덕분에아스카는조금씩변하기시작합니다. 후에메모리얼4화에서는아이돌이라는비일상적인세계에빠져들게됩니다. 중2병면모때문에한창자의식이강한때라쿨한척보이려고하지만무대위에서오히려팬들한테압도당했고그런자신을되짚어보면서이런것도나쁘지않다고말하지만본인은그누구에게도동요하지않는자신만의세계를확립하는아이돌이되겠다는말을하며그것을확실하게증명하겠다고말하며커뮤니티는끝이납니다. 후에레어카드특훈후커뮤를보면프로듀서는다른어른이랑다르다고말하며자신이알고있던세계에서꺼내줬고자신에게새로운세계를보여줬다면서미래를같이향하자는대사가있습니다. 아스카의메모리얼프로듀서를보면아스카의대화의맥락을이해하고그나이대의소년소녀의눈높이에맞춰조언을해주고대화를해주는모습은앞뒤막힌어른의모습이아닌아스카의그런성격을잘이해하고깡막힌어른이아닌같이나아가는파트너로서의모습을보이며아스카역시그런프로듀서를새로운세계로인도한버시자동지로서받아들인것으로보입니다. 14살이라는나이라아직정신적으로미숙한면을보이지만남의변화를파악하는관찰력을가지고있어서주위동료들의변화점을잘파악하는데히어라주얼커뮤에서는아리스가무리하는걸알고트레이닝을중단하라고했으며시키의스토리커뮤에서는시키랑대화를하면서그녀의속마음을읽기도하며리틀리들커뮤에서는올해유닛을만들어준안즈를향해우연은아니다라고말하기도합니다. 중2병이라는컨셉에한참사춘기라는설정때문인지몰라도
평소 성격은 남을 잘 볼 줄 아는 아이로 이런 모습은 꽤나 어른스러웠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어떤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비일상의 작은 저항으로 아이돌이 된 아스카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아오키 시키시로, 소속은 위키 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성우로서의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한 분으로 아스카는 시키시한테 있어서 첫 주연작이라고 합니다. 독특하게 다른 아이돌 성우들과는 달리 성우 양성소를 다닌 적이 없고 배우로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우로서도 배우로서도 마땅한 입지를 개척하지 못했기에 2015년까지 연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도 전망이 없으면 아예 연기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들어온 오퍼가 바로 니노미 아스카의 오디션이었다고 합니다. 시키시의 매니저가 아스카를 보더니 딱 이 캐릭터 아오키 그 자체인데 오디션 볼래? 라고 제안을 하여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디션은 생각도로 풀리지 않고 이번에도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며 돌아가 지내던 어느 날 자다가 받은 전화로 합격 통보를 전해듣고 몽롱한 나머지 꿈인 줄 알고 다시 자버렸다가 깬 후에야 실감했다고 하네요. 발탁된 후 한동안은 아스카의 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CV 공개 직후 받게 된 팬들의 응원 메시지에 마음을 다잡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스카를 통해 성우 아오키 시키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매번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가창력 면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아스카로서 최적화된 목소리로 특별한 기교나 자신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어떠한 창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키시의 가창을 들어보면 일관되게 아스카의 개성을 노래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십니다. 특히 이벤트 커뮤 땅이게 아리아할 때는 연기가 너무 빛이 바라는 부분이 많으신데 경로한 연기는 신인 성우치고는 무척 대단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창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셨는데 이번 7주년 나고야와 오사카 공연의 시키시의 무대를 본 분들은 달라진 가창과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네요. 성우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성우님들도 계시지만 시키시는 유튜브랑 같이 트위치에서 게임 스트림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는 일상 브이로그나 화장과 패션에 관련된 브이로그가 주로 올라오며 가끔 게임이나 근황 영상이 올라옵니다. 5월 12일경 10만 달성으로 받은 실버버튼 언박싱까지 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채널을 운영 중이시며 트위치의 경우는 게임을 중심으로 스트리밍을 하시는데 가끔 시키시의 매니저랑도 같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스카의 노래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43탄의 공명세계의 은톨로지,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8탄의 반역적 동일성 리벨리온 아이덴티티를 불렀습니다. 아스카의 노래들은 제목부터 진지하게 중2틱함이 느껴지며 아스카 특유의 시적이며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느낌은 록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노래들입니다. 특히 공명세계 은톨로지의 경우는 아스카의 모든 것을 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노래의 제목은 공명세계의 은톨로지라고 읽지만 한자로 쓰면 은톨로지는 존재론이라고도 쓰이기에 제목에서부터 어려운 말을 자주 쓰는 아스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인 라디오 듣기를 모티브해서 노래 초반에 노이즈 음과 함께 라디오처럼 일하게 하는 가사가 매력적인 노래인데 거기에 더해서 노래의 전체적인 의미는 프로듀서와 막 만나 데뷔를 했을 때의 아스카로 맞춰져 있습니다. 노래의 배경은 과거의 자신과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익숙해지지 못하고 고독 속에 몸을 누르는 사람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존재에 대해 증명을 하자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메모리얼 1화에 프로듀서가 아스카한테 같이 아이돌로서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증명하자는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본래 중2병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이모 타입의 중2 아이돌 이노미아 아스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랑코의 경우는 뭐랄까 알기 쉬운 타입의 그런 중2병? 흔히 서브컬처 장르에서 보이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아스카는 뭔가 복잡한 중2 타입으로 딱 그 나이대의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캐릭터성을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틀딱 그런 건 아니고 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뭐 진짜 이야기가 힘들었어요. 사춘기 소녀라는 설정에서부터 꽤 어렵게 접근해야 했기에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